건강한 식생활 제2편. 식물성 음식이 건강식의 주축이 되는 이유. 첫 번째, 네? 산화방지 물질. 그렇죠? 산화방지 물질.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가 식이섬유.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fiber라고 합니다. fiber. dietary fiber, 식이섬유. 식물성 음식에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의 본래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지만은 이거를 우리 몸 안에서는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식이섬유라는 것이 식물성 음식에는 들어있어요. 식이섬유의 이제 종류는 들다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뭐 그까지는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참 고스란히 그대로 대변에 남아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수분을 이렇게 함유해요. 그래가지고, 이장 표면에, 내면, 그 청소를 깨끗이 해요. 참, 하나님이, 장 청소까지 할수 있도록 섬유질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식물성 음식에 넣어 놨다는 것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충분하면 대변이 아주 그 섬유질이 많이 섞여 가지고 그게 이제 장 청소를 깨끗이 해주면,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 소위 장내 세균, 우리 장 안에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다. 장내 세균. 옛날에 제가 고대학 다닐 때는 장내 세균, 그러면 뭐, 이콜라이라고 부르는 그 박테리아 한 종류밖에 없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이 장 안에 살고 있는데, 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의 그 비율이 안 맞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예. 특히 요즘 비만 문제 그런 게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저 세대는 요구르트가를 왜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뭐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거 왜 먹지? 그리고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 필요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그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 왜 그러냐면, 이 식생활이 육식 위주로 바뀌면,
뭐가 부족해져요? 네, 식이섬유가 부족해져.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변비가 잘 걸려요. 이 식이섬유질이 있어야만 대변에 그 섬유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뉴스타트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먹은 것보다 나오는 게 어떻게 더 많아? 예, 네, 그렇죠. 똥 무더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섬유질이 풍부해서 그래요. 또 섬유질이 물을 흡수하면 이 부피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의학박사는 영국의 의학박사 이름이 아마 데니스 버킷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옛날의 학설은 똥 무더기가 클수록 대장암에 안 걸린다.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섬유질이 많을수록 똥 무더기가 커지죠. 커지면 이제 그 장 청소를 깨끗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별로 남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여러 그 육식만 하면은 장 청소를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그걸 또 육식을 하면 육식을 위주로 하면 이 지방 단백질 섭취가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특히 이 지방 소화를 위해서는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요. 담즙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간에서 담즙을 생산하는데 담즙을 생산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담낭 쓸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 쓸개에다가 담즙을 저장할 때 그 담즙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중요한 성분이 세 가지예요.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성분이 되고 그다음에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이 그 성분이 딱 그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 비율이 틀어지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진다. 그 세 가지 물질 중에서 그러면 콜레스테롤 돌이 생겨요. 결정체가 생겨. 농도가 콜레스테롤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담즙산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담즙산 돌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그 세 가지 물질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세 가지 물질이 다 농도가 올라가면 소위 혼합 모든 세 가지 물질이 혼합된 소위 mixed stone이라는 그 돌이 생기죠. 그래서 이 채식 건강식을 하면 돌이 절대로 안 생겨요. 아시겠죠? 생기는데 이제 육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간에서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농도가 그 담즙의 그 세 가지 물질의 농도가 올라와서 여러 가지 각종 다른 돌을 그 담습증이라고 그러죠. 담습증. 그 담습증 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이제 결정체예요. 그렇죠? 농도가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물질 중에 농도가 콜레스테롤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콜레스테롤 돌이 생긴다. 그런데 그거 안 녹을까요? 그러면 농도가 올라가서 돌이 되는 거, 결정체가 되는 그 아주 쉬운 예가 뭐예요? 염전에 소금 만드는 거 생각하면 돼요. 바닷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꾸 햇볕에 증발을 시키면 소금 농도가 어떻게 물기가 증발하면서 소금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소금이라는 결정체가 생기잖아.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녹아요. 그거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석도 농도가 높을 때는 그렇게 올랐다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식생활이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량과 지방 섭취량이 어떻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담즙을 너무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그러면 그 담낭 안에 있는 저장해 있는 그 담즙의 그 농도가 모든 세 가지 물질의 농도가 이제 정상화되면 그러면 돌이 생겼다가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돌도 없어진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뉴스타트를 하면 이런 것도 낫는가? 이런 질문은 고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것은 뉴스타트라는 것은 어떤 병의 치료법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어떻게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 길로만 가고 있으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병도 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그 병도 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점점 더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길이에요. 삶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네, 그 섬유질 있고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뭐 유산균,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되고 비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우리의 식생활 속에서 이 식이섬유의 그 섭취량이 자꾸 낮아지니까 장 청소가 완전히 안 되고 그래서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찌꺼기가 많이 남아 돌아갈수록 여러 가지 쓸데없는
별로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박테리아들이 더 많이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쁜 박테리아들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유산균, 유산균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이란 말이에요. 그런지 그거를 일부러라도 먹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산균을 그동안에 가끔씩 잡으셨더라도 일단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요구르트니 뭐 유산균 일부러 먹어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섬유질은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들이 생산해내는 소위 발암물질 또는 이 담즙산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대변에 섞여서 있을 때 이게 이제 분해가 돼 가지고 특히 대장암, 직장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나쁜 발암물질 같은 거를 많이 생산해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그런 나쁜 물질들을 섬유질이 어떻게 그걸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육식할 때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 발암물질들까지도 흡수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채식 건강식이 정말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채식을 하고 있으면 어떤 특정한 좋은 영양소 만을 우리가 아 이게 좋구나 해서 많이 먹었다 하면 그거는 꼭 우리 몸에 해를 끼치거든요. 왜 해를 끼쳐요? 좋은 거 먹는데. 절제 원칙에 어긋나.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면 돼. 좋기 때문에 많이 먹어두자. 이거는 우리 식생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죠. 근데 그거 딱 맞도록 내려주고 그래서 이거 맛있다고 주워 가지고 가서 조금 보관해 놓으면 뭐예요? 금방 썩어 버리고 그래서 딱 정확한 그 양대로만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 자, 그래서 이 식이섬유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시다가 이제 그 식이섬유가 많은 채식으로 이제 식생활을 바꾸게 되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실 때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왜? 방구가 붕붕 나오기 시작해. 네, 방구가. 그래서 그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불러요. 이 방구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소리는 큰데 냄새가 별로 없어. 그런데 육식 방구는 소리는 작은데 냄새가 아주 고약한 거죠. 이제 그게 왜 다르냐 하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장청소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 때문에 장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면 이 찌끄레기를 먹고 사는 나머지 장내 세균들이 먹고 살게 어떻게 부족해져요. 그래서 급해져 가지고 얘들이 그 식이섬유 그 자체가 사실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해시켜서 그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면 당분이 나오거든요. 그 당분을 먹고 살게 돼.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 당분을 자꾸 분해시키다 보면 탄산가스가 나와. 그래서 탄산가스 방구가 나와요. 그래서 강의 듣다가도 자꾸 뿡 나오려고 그러고, 예, 산책 가다가도 한 걸음 뛰면 뿡, 또 뿡, 근데, 예, 이제 점점,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장내 세균들도 점점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이 딱 맞는 그런 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했던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너무나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만 이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아주 그냥 다 없어져. 그래서 몸 컨디션도 아주 좋아지고,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식이섬유, 섬유가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이,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야,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좋은 거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먹어주는 것은 참 이게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과유불급이라고 한 것은 그게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것이 두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의사들이 점점 아하, 이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아연 성분, 아연, 징크라고 한다. 징크. 이 아연이죠, 아연. 아연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참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이 아연 성분을 알약으로 막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때 아연 알약이 막 유행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무슨 공부를 했다, 유식하다 하는 사람은 다그 아연 알약을 먹고 있었어. 이게 아마 한 4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서 이걸 제약회사에서 막 아연 성분을 만들어내다가 왜 사람들이 이제는 안 먹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의학의 현대 의학의 역사에서
보지 못하던 이상한 빈혈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빈혈은 도무지 본 일이 없어, 우리 의사들이. 이게 무슨 이유로, 그 원인이 뭘까? 왜 생겼을까? 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것이 뭐냐면, 구리 성분이 부족해서 발생한 그런 빈혈이었어요. 구리를 영어로 카파라고 합니다. 카파. 구리에서. 네. 남양주 구리씨가 아니고, 구리. 구리 성분이 부족해서, 구리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지극히 조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부족해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뭐 구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구리 성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다는 일은 우리 의학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막 아연 성분을 이 면역력 강화제로 쓰고부터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연 성분하고 연관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이제 어떤 의사가 이 아연을 먹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러한 그 미량 원소라 그러죠. 이런 구리, 아연 뭐 이런 것들은 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연도 적당히 있어야 구리도 적당히 섭취될 수 있고,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연 성분을 막 섭취를 하니까 구리가 섭취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연 성분을 쓸데없이 섭취하는 것은 이것은 구리 성분의 흡수에 방해가 된다. 이래 가지고 아연을 이제 중단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 구리 부족 빈혈 현상도 같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 좋은 거를 특별히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첫 번째 이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베타카로테인은, 이제, 여기 당근, 주황색, 뭐, 고구마, 호박, 식물성 음식에 이런 주황색 색소가 많죠. 이게 이제 베타카로테인이에요. 미국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폐암입니다. 폐암. 그리고 폐암이 미국에 또 유난히 많아요. 그리고 폐암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뭐 뉴스타트를 뭐 제일 치료가 안 되는 암은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암? 육종암. 그러나 뉴스타트 그거는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고, 뉴스타트 생기 앞에서는 무슨 암이든지 다 평등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암이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악종암이라도 뉴스타트에서는 다 꼼짝도 못해. 다 죽어. 그렇죠. 자, 이 베타카로틴.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폐암에 대한 어떤 요소가 폐암 발생에 중요한 요소가 될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연히 어느 과학자가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고 하면 이 폐암 환자들은 희한하게 베타카로테인 그 혈중 농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과학자들이 다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베타카로테인의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이 폐암에 더 잘 걸린다. 이제 이렇게 돼서 매스컴을 탔다고. 방송에 막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징크, 아연처럼, 어떻게 됐냐면, 폐암을 예방하려면, 뭐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예, 베타카로테인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징크, 아연 성분처럼, 막 미국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은 이제 오리지널을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알약은 충분히 수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서는 녹즙기가 막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요.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녹즙기 뭐, 두 회사가 이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아마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녹즙기 회사들. 그래가지고 이제 당근을 가마니로 사가지고 즙을 짜먹고 난리를 쳤어요.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요즘 안 먹죠? 예? 이게, 이제, 그런 게 효과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테인, 이제 당근즙을 짜가지고 막 마시고, 알약 먹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바닥이 노래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제약회사들이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이제 제약회사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 아니, 이게 지금 폐암이라는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인데 이 베타카로 우리가 지금 제조해 내고 있는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이게 폐암 예방제인데 지금 베타카로테인을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고 하면 식품 보조제로서 분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그저 식품 보조제로서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는 이런 차원의 약 아닌 어떤 영양 보조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품 보조제로서 영양 보조제로서 이제 구분이 돼서 팔리고 있으니까 값이 싸죠. 그렇게 되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제약회사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식품 보조제로 분류하지 말고 이거를 폐암 예방제라는 예방약으로 폐암을 예방하는 약이다라고 그거를 승격을 시켜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에서는 뭐라 그랬냐고 하면 그거 일리 있는 얘긴데 아직은 너희 제약회사들이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그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폐암이 예방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다. 그건 하나의 추측일 뿐이었어요. 왜? 폐암 걸린 사람들의 혈중,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더라. 그래서 폐암에 걸렸다. 이거를 증명은 아직도 못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 차에 너희들이 제약회사가 협동을 해서 이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이 식품 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틴 알약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률이 뚝 떨어졌다. 이런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팔고 있는 식품 보조제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시켜서 비싼 값에 팔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들에서는 야 좋다 이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실험 조건이 뭐냐면 이 꼴초들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즉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2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만 명씩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쪽 편 만 명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주고 또 이쪽 만 명은 뭐예요? 밀가루 알약을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라. 여러분 중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밀가루 알약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분이 밀가루 알약을 먹는지 어느 분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지 우리도 모른다. 이제 그런 거를 소위 더블 블라인드라고 그래요. 서로 서로가 몰라. 담배 피우는 실험 대상들도 모르고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그 나중에 결과는 결과를 열어봐야 이 사람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었구나. 이 사람은 밀가루 알약을 먹었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2만 명 꼴초들을 이게 이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뽑아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딱 한 장소에 다 집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 군데 온 미국에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 관리하고 그렇죠. 추적하고
이제 편지 보내고 연락하고 뭐 이게 인건비가 너무너무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연구를 해보라.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고, 아, 역시, 베타카로틴, 너희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사람들이 확실히 폐암 발생률이 낮구나. 밀가루 먹는 사람보다. 담배를 피우는 꼴초들 중에. 그러면, 당연히 승격을 시켜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5년을 하고 나니까 제약회사에서 이 주판을 놔보니까, 아, 이게 연구개발비,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10년을 했다가는, 승격을 받아도, 본전치기밖에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식약처에 가서 이제 아 우리 이거 돈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5년만 하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좋다. 사실은 10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그동안의 결과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열어보고, 이게 5년밖에 안 되지만은 실험기간이 그래도 현저하게 너희들이 생산해낸 알약을 먹는 사람들이 폐암에 정말로 안 걸리구나. 하는 것이 그게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승인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 발간되는 의사 신문에 이 연구 결과가 아주 대서특필됐습니다. 여기 보면 avoid 피하라 합니다. 피하라. add는 뭐예요? ADD는 첨가하는 거죠. 첨가를 피하라.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식생활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제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식품 첨가제, 식품 보조제. 그거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 결과가 드디어 이제 발표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바라던 바대로 연구 결과가 안 나오고 거꾸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제 여기.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5%, 10%, 15%. 무슨 퍼센트냐면, 그 5년 동안 폐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의 그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자, 이래서, 이제 5년, 6년까지. 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의 사망률은 바로 이 초록색 선이고, 그 다음에 이 플라시보,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이렇게 보라색 점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예,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일부러
먹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 그래가지고 이 실험을 그냥 없던 걸로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녹즙기 파동도 없어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를, 이거 몸에 좋대. 이거를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그 좋은 것만 집중적으로 구매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이제 난 모르는데 숨겨놓고, 혼자서만, 내가 100년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홀짝홀짝 먹고, 그거는 뭐부터 틀린 거요? 예? 심보부터 틀린 거지. 그렇죠. 심보가 틀렸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아하, 베타카로틴 알약도 아무런 일부러 그걸 좋다고 먹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네, 그 파동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파동이란 것이 참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 이런 걸 보면, 뭐가 특별히 좋고, 뭐는 별로 안 좋고, 이런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어떤 식물에는 어떤 물질을 넣어두시고 한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 그 기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뼈라도 죽은 동물에 뼈라도 먹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씹어 먹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하게 뭐예요? 땡겨. 이제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문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황색 물질이니까 이 귤 같은데 이 베타카로테인이 많아. 오렌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알약으로 먹으면 그 베타카로테인 그 화학 물질 그 산화 방지 물질 그 자체로서는 별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귤을 누가 보내줬다. 제주도에서 누가 귤을 안상자 보내줬다. 참 그거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앉아서 귤 몇 개를 꺼내가지고 탁 까서 이제 탁 까면서 벌써 어떻게 돼요? 예, 네, 벌써 그 귤 모양, 귤 색깔, 귤 향기, 이런 영적 에너지가 듬뿍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알약에는 영적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다. 향기. 그러면서 귤 까면서 또 향기.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야, 내가 먹어보니까
아, 진짜 맛있어. 그래서 여보,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있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하나 들고 또 까면서, 여보, 이게 금방 당신이 준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뭐, 야, 그러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알약가지고. 이래서 건강해지게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참 멋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알약이 제일 좋은 거라면 하나님은 뭐 하려고 과일을 그렇게 참 과일마다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향기, 색깔, 뭐 하려고 그렇게 달리게 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알약만 주렁주렁 달면 되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진선미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야. 진선미의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가 이게 정말 그래야만 생기가 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요리란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에. 같은 그냥 식재료만 썰어가지고 턱 내놓는다고 그게 건강식이 아니고, 그거를 아주, 아주 묘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요리를 해내는 것. 그래서 다 그, 특히 요리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 예, 정성이 들어가야 돼. 우리 주방에서는 정성을 참 많이 쏟는 것 같아. 그렇죠. 뭐, 별거 아닌데 보면 신경을 굉장히 썼어. 그렇죠. 그래서 참,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향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일 모양도 어떻게 다 보면 뭐예요? 하트 모양이에요. 사과, 복숭아, 망고, 다 호박도 호박이지만 알고 보면 또 이렇게 하트처럼 돼 있고, 근데 바나나는? 바나나는 하트 아니네. 예, 네, 바나나는 두 개 합치면 하트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미적 감각 조금, 공간적으로 쓸데없는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도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식생활은 즐겁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해. 서로가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풀이나 씹고 있고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뭐 건강식 한다고 먹고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뉴스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여러분이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라도 그 애들은 얼마나 그게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애 취급을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상구 박사가 80이 다 돼도 아직도 애는 애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서 해야지. 이런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음식 율법주의적 식생활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또 그게 뭐 내가 그동안 식생활을 잘 해왔는데 뭐 또 조금 그래서 조금 뭘 안 좋은 걸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이게 내 뉴 스타트 때까지 했던 거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또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하나님 참 잘해놨어요. 그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건강에 몸에 좋은 것일수록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거는 그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 좋은 거는, 사랑일 때는 좋은 걸수록, 어떻게?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해놔야지. 싸게 해놔야지. 그렇죠? 좋은 거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비싸게 해놓고 구하기 힘들게 해놓으면 그게 사랑이요?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그거야말로 뭐예요?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즉시 쓰러져요.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그만큼 생기는 건강에 그냥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공기예요. 그렇죠. 공기는 5분 숨 못 쉬면 죽버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은 일주일 못 마시면 결국 죽어. 도대체 다른 음식 중에 그렇게 건강에 중요한 그 물이나 공기나 생기처럼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우리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가장 많이 섭취하도록. 그렇게 보면 생기만큼 흔한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는 그 생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 그 사랑에 대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고,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그런 의식이 딱 여기에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군.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안젤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안젤라가 믿음이 좋고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지라도, 뭐, 하나님은 시어머니, 내가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벌줄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아, 그러면서 안젤라가 딱 보여주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야.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올 수 있어? 네. 이제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그 조건적 사랑과는 거리가 뭐예요? 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와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모습을 깊이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걸 느낄 때 내 마음이 환해지고 꺼졌던 유전자들이 쫙 켜지기 시작하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래 부르시고, 정말, 뭐라 그럴까, 끈질긴, 그런 선택. 그리고 그 반대쪽은, 그 악령 쪽은, 확실한, 뭐요, 거부를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세요.